미니 엠비당. 저희는 오늘 왜 이렇게 차를 타고 있죠? 저희는 오늘 초롱이를 데리고 애견 편의점에 같이 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밀양에 있는 쿠쿠숲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처음 데리고 가는 건데 지금 초롱이를 멀미 가시면서 걱정이 너무 됩니다. 일단 가기 전에 저희는 펫마트를 갔다 갈 거고요. 초롱이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사려고 초롱이 데리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초롱 여기 봐. 여기 볼까? 저희 커트티 입었습니다. 저 노랑 미니 노랑. 야 멋진 거 같아. 오늘 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Run. 돌려라. 이거는 초롱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니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약간 미니 그 느낌이지 않나요? 그 약간 아침에 조깅하는 아저씨들. 초롱이 한다 왜 개빨라. 예, 원래는 4시 3분 도착이었는데 빠져야 될 곳에서 미니가 빠지지 못했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서 30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초롱이의 이 멀미를 30분 더 견뎌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도착해서 영상을 킬게요. 안녕. 저희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은 못할 것 같은 초롱이 데리고 오는 여행. 아까 얘기하다가 잘린 것 같은데, 네, 노란 색깔로 맞췄습니다. 노란과 검정. 가족팀입니다, 가족팀. 아직은 검정이에요. 저도 검정이에요. 계속 초롱이도? 검정이에요. 수 구정시켜드릴게요. 여기 문 옆에 보시면 강아지 수건, 사람 수건, 그리고 막 벌레 퇴치랑 배변 패드 이런 거 있고요. 이거 귀여워요. 하나 갖고 가고 싶다. 여기 초롱이도 있고요. 이렇게 오시면 이쪽이 두방이고, 이렇게 오면은 이쪽에 거울 있고요. 거울 있고요. 이쪽에 오면은 침대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 집이에요. 다. 네, 다 저희 거예요. 예. 이제 초롱이 수영이랑 이제 잔디에 놀러 갈 겁니다. 다 뜯었어요. 네, 타투 스티커예요. 예, 타투 스티커입니다.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초롱이랑 같이 초롱이 화장실 들어갔네요. 예. 등교를 온 거야?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집 뒤쪽에 있는 마당, 약간 개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개들 이제 인생샷 찍는 거죠. 인생샷. 저걸 과연 할 수 있을지 초롱이가. Nope. 싫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늘 승민이 미니 꿀잠 예약.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예약했어. 했었어. 저희는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뿅! 이게 다 있거든요. 개 구명조끼가. 그래서 초롱이한테 구명조끼를 입힐 겁니다. 귀여워. 상어다. 어, 무서워라. 초롱이의 수영 실력 확인하시죠. 가자. Nope. 무서워. 아닌데?
초롱이 무서워 어떡해. 벌써 하고 있는데. 초롱 일로 와. 언니한테 와. 거기. 거기 안. 이미 수영 중 닿지도 않았는데. 오. 오빠 잡아줄게.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집에서는 잘하면서 서러워. 오기야 이거. 초롱이 열심히 씻기고 저희는 들어가서 저희도 씻고 올게요. 물놀이하고 들어와서 이제 초롱이 씻기고 저희도 씻고 이제 밥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초롱이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밥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밥은 다 먹었고 저희가 초롱이 너무 뛰어놀아가지고 좀 졸려 하긴 하는데 밖에 여기 밖에 나가면 테라스가 있어요. 저희가 그 테라스에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까 봐. 그게 뭔데? 같이 맥주 얘기하면서 맥주 안 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 뿅! 갑시다! 맥주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이거 맥주 한 캔 먹어서 그래요. 예. 피츠? 피츠인 거 맞을걸? 이거 딸기 맛이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랑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거는 무슨 열대 과일 맛이다. 열대 과일 맛 그거 한번 먹어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 저 같은 알수도 좋아합니다. 아, 저 혹시 우리 안주는 뭔가요? 아, 원래는 피자를 먹으려고 했으나 배불러서 오반대요.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마스크 혹시 또 잊어먹은 거 없습니까? 저희 혹시 오늘 술을 어디다 먹기로 했죠? 몇 주인데 그게 뭐 알았어 먹자 오늘. 됐어요. 어디 있어? 됐어요. 어디 있어? 장인의 정성이 담긴 파트를 거꾸로 봐야 되는데요? 한땀 또 확 먹는데? 아니 근데 여기 위에서 봐야 돼요. 그래요? 위에서 봐야 돼요. 멍청아. 아 그래야 글씨가 이어지잖아요. 장인의 정성이 한땀 한땀 담긴 하트. 하트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소세지 같기도 하고. 사과해. 알았어 미안해. 달라고 이렇게 봐봐. 이거 이런 소세지 아니야? 그러니까 비엔나 소세지 아니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제가 요즘 레진아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잔을 만들어 봤어요. 위에는 저희 이니셜이고요. 밑에는 보다시피 초롱입니다. 예, 저희 오늘 맥주 여기다 마실 거예요. 초롱이가 얌전하긴 한데 반대쪽에서 먼저 으르렁거리면 초롱이도 약간 꾹하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천사한테. 아 맞다 초롱이. 초롱이 이거 오늘 옷 산 거거든요. 오늘 아까 팻마트 갔다 와가지고 옷 사는데 너무 귀엽죠. 달리면 날개가 컬럭컬럭거리잖아요. 보드로 어이구 예뻐. 니가 더 아, 내 이게 너무 맛있다. 내 거야. 좋은 파츠디. 몽롱하다. 맥주 두 캔에 간다. 가성비 좋네. 나 이런 세계 맥주만. 그 반은 뭐야? 나 다 그래. 모든 술 다 그래. 소주도 두 병이잖아. 반병. 한병. 반병. 화살 좀 부르지 마. 그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 시끄러워. 약을 먹기 때문에 반병까지밖에 못 먹는데. 그래서 그랬어. 때문에 반병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랬어. 안 들려. 이 비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고 크게 하라고. 누군가도 지금 안 들려. 누군가도 지금 울고 있겠지? 먹는데 그게 옛날이야. 어? 나 오늘 아까 페이스북에서 그거 봤었어. 밸런스 게임인데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바람을 폈는데 내 이제 그러면 현 남친이 있을 거야. 남자친구가 한 명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랑 내가 바람 핀 거를 너한테 들켰어. 그래서 네가 뭐라 하는데 내 남친이 너를 뺨을 착 때렸어. 뺨을 착 때리고 10억을 너가 받기 vs 둘 다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싹싹 빌면서 네가 탁탁 때리고 영원 받기. 10억 받을. 나도. 어차피 가르쳐줘. 어차피 니나는 안 받아. 이제 그랬을 때 맞아 맞아. 차라리 있다가 차라리 팍 맞고 나 두 대 맞아지고 있어. 10대. 닦아내. 때려줘. 닦아내. 내 똥구멍에 네 손가락, 네 똥구멍에 네 손가락. 아빠. 아빠. 뭐하래? 후자가 나은 것 같은데? 오늘 내 손가락을 버리고 싶지 않아.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아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있잖아. 이게 술과 함께 하잖아 우리가. 아. 그러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먹고 있어. 막 예를 들어서 막 쌈을 싸고 있어. 혼자 막 이렇게 쌈을 싸가지고 입에 딱 넣고 나면 갑자기 짠하지. 이유가 뭐야? 아니 네가 하고 싶을 때만 짠하고. 나야 혼자 두부를 하나 개설할까? 그 생각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아니 나는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커버댄스? 어 춤추는 영상을 올리는 거지. 나는 이미 생각도 해놨어. 채널 명도 들어줄래? 또니의 춤바람 어때? 아저씨야? 또 춤춤 지렸다. 또 춤춤 기울였다. 기울였다. 원래 딱 세 명이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건지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치. 커버댄스 마스터. 와 진짜 좋게 팝팝이다. 우리 이게 클래식한 게 누구야? 클래식이 아니라 전투인데? 하지 말래. 조랑이도 싫대. 조랑이도 싫대. 조랑이도 싫대. 니 몸을 하고. 알지. 강아지들 싫으면 하품하는 거. 제대로 하품했다. 야 사람이 내게는 내게 됐지. 야 또 춤 괜찮지 않냐? 또 춤 춤. 또 춤 춤. 인트로도 만들었어. 또 춤 춤. 연구사. 연구없다. 아니라고. 또 춤춤. 또 연구없다. 너 게임 유튜브 하고 싶다며? 아니, 브론즈 아니야? 아 진짜 몰라서 그래. 골드야? 골드 위에 있는 뭐야? 플래티넘? 어. 그게 뭐야? 다이아. 다이아. 그게 뭐야? 마스터. 그게 뭐야? 챌린저. 그 위에는? 챌린저 끝이야. 그럼 도대체 넌 몇 등인 거야?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골드만 해도 상위 10%야. 하지 말래. 니 진짜 니가 쓸데없는 소리 할 때마다 투머니가 울잖아. 들어갈까?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자. 들어가겠습니다. 투머니가 싫어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리를 다 끝냈고 집으로 갑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뭐 숙소 안에서만 있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한 여행이라 즐거웠고요. 저는 화장을 안 해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샀습니다. 미안해 초롱아. 초롱아 인사해. 돌아이자 돌아이자. 그럼 저희는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